2024년 10월 9일 오전 7시 44분경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대한민국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나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국민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대한민국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대한민국을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대한민국 편이라. 대한민국은 두려움이 없나니 저들이 대한민국을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국민의 편이 되사 국민을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국민을 미워하는 자에게서 보응하시는 것을 국민은 보리라.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열방이 대한민국을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열방을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같이 국민을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국민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내가 국민을 밀쳐 떨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국민을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국민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국민의 구원이 되셨도다. 국민의 집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에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주는 국민의 하나님이시라. 국민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국민의 하나님이시라. 국민은 주를 높이리라. 국민이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합니다. 가을을 만끽하시고 건강 조심하며 남은 24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